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주꾸리 살게 된 모든 세계적인 친구들에게 한 10개국 되는 나라 친구들에게 왓챠이나 바이버로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푸틴 못지않는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 메주꾸리 출발할 때 일부러 그 트렁크 큰 짐을 가지고 서성문 성지를 찾아가서 제가 투표는 못하지만 한국 성인 선교들과 모든 순교자들께 한국의 거룩한 영혼들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돌멩이 세 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터키 공항에, 하나는 사라예보에, 하나는 이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부터 시작되는 스페인 미사 8시 독일 미사, 9시 폴란드 미사, 10시 영어 미사, 11시 이태리 미사, 12시 슬로바키아 미사, 국제 미사까지 미사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서 기도를 그러면서 오늘 하루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자기 이기적인 안일에 굽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성부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묵주기도와 미사로 계속 성체는 한 번만 영하더라도 계속 미사제대에 봉헌할 거예요. 엄마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침부터 오늘 대통령 선거인 날 아침부터 계속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폴란드 미사 때만 미사 끝나고 감실 문을 확 열어서 성체 현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모님. 정말 그래야지요. 성체를 사랑하는 폴란드인들의 그 마음과 신앙 유산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각 나라별 성인 성녀들께 거룩한 영혼들께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제 악습과 제 분심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신경 쓰는 저의 이런 마음까지도 작은 코딱지 기도와 봉헌 단식도 바쳐서 함께 합쳐서 성모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그룹들도 저렇게 모여서 설명을 듣곤 했었는데 다른 나라 그룹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서 그룹들로 단체도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 저렇게 모여서 그룹 단체 순례를 올수 있을까요? 성모님, 이끌어 주세요. 아멘.